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 말자 이 민주당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2석 거야가 지금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선출해버렸습니다. 자, 법사위원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운영위원장 여기에 정청래 최민희 그리고 박찬대를 선임한 것입니다. 자, 이 앞으로 나머지 이 상임위원장도 또다시 이 일방적으로 선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자, 법 왜곡 판검사의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 왜곡 판검사. 자, 법 왜곡 금지 처벌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가지고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했고 또 판사도 판결을 잘못했다 이렇게 마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판사 플러스 쓰레기를 판내기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화영에 대한 판결을 한 이 판사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판사도 선출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과는 비교가 안 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자, 민주적인 절차라는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헌법 파괴를 하고 있다는 집단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국회 개원을 할 때도 지금 야당 혼자만 동원해가지고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또는 그걸 다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정당 자체가 이재명 정당이라고 비판을 받고 왔는데 국회도 이재명의 정당이 돼버렸다. 이재명 개인 국회가 돼버렸다는 비판입니다. 이게 과거 군사 독재보다 더 심한 경우가 아닐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뭐 김건식이나 또는 여기 장동혁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재명이 헌법 제84조에 따라서 불소추 특권을 있는데 이거는 불소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건이 이재명이 당선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은 이 건에 관해서는 자, 바로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인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앞으로 대선이 3년이 남았는데 이재명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지금 받고 있는 수사는 그때도 이재명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된다는 걸 미리 말할 수 있나.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은 이재명이 당선은 그냥 빨리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자 이재명이 범죄 행위가 7개 8개 그리고 이 혐의는 한 10개 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7개, 8개 혐의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이 3개인데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또 기소된 거. 자 여기 보면은 이화영의 대북 송금에서도 지금 그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 그대로 연결돼 있고 이재명의 범죄가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또 김성태에 대한 재판도 7월 12일 예정돼 있습니다. 자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자 여기도 지금 이재명에게 뇌물을 준 거 그 뇌물 공여죄가 인정이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도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재명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 3년 정도 남아있는 대선에서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를 가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불소추 특권 헌법 84조 이것은 그건 과거에 지금 현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뭐 범죄 혐의와 관해서 소추를 받아서 안 되지만 과거에 이미 재판이 시행된 것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은 그것 건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는 이재명이 앞으로 한 3년 뒤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될 값에라도 대통령이 못 되게 안 되게 그리고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데 마치 이런 기사가 나오면은 이재명이 마치 이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여론이 완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기정사실화 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나약한 국민의힘 아닐까. 즉 폭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의하고 시위하고 뭐 단식하고 농성하고 이런 걸 못할 망정 그 이재명이 앞으로 3년 뒤에 대통령이 될 텐데 자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그거 면책특권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나 한가하다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 황우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 국민의힘은 새 당대표 1호 과제가 그 K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K정치. 자, 이거를 보면 정말 태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K정치. K정치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선진정치다. 지금 야당은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선전포고 없이 완전히 이 여당을 짓뭉개고 있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말하자면 중간에서 퇴진시키려고 하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주 한가하게 K정치를 만들고 선진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을 개편하고 담원교육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보수는 보수답고 진보는 진보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황우혁 비대위원장이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지금 여야 관계가 어떻는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과거 10년, 20년 전에 그 여당의 그 모양 그대로 그 누리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득권 집단이 아닌가. 어떻게 지금 여기 K정치를 말이 놓으나. 자, 저기는 전쟁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품위 지키고 그래서 정치를 선진화하고 잘 만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인정사정 없이 마구 파괴하고 부수고 있는데, 여기도 빨리 전열을 가다듬어 가지고 민주당에 대응하는 그런 정치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K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K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룰 변경 이거 급하게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 황우혁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지금 이 정당은 자기 당의 대표를 세우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대위 하는 사이에, 저기는 이재명이라는 그야말로 조폭 두모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야당을 통일하고, 지금 말하자면 과거에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해갖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국을 조선을 침략하려는 그런 태세인데, 여기는 지금 분당 정치로 남인, 북인, 서인, 동인 이렇게 사색 당파에 갈려가지고 이렇게 다투고 있는 듯한, 그래서 우리가 품위를 지키고 승리하게 기반해가지고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 저기는 조총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죽창 가지고 있으니까 싸워봤자 싸움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가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헤럴드 경제와 인터뷰를 통해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국회가 앞으로 여의도 연구원을 잘 개편하고 당원 교육을 잘하고 그래서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이게 국민의힘의 3대 개혁 과제를 꼽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원이 문제가 아니고 당원 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저격해가지고 이재명이 어떻게 범법 자고 이재명이 앞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알려야 되고 국민들에게 더 철저하게 알려야 된다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시스템을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선진 등등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황우혁 비대위원장은 독일의 중도 우파 성향의 정책 연구소인 콘드라 아데나워 재단, 미국의 싱크테크인 헤리테지 재단 모델을 따라서 여의도 연구원을 재편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직도 사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당이 뭘 하자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같다. 그러니 이런 정당이 민주당하고 싸우면 백전백패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은 그야말로 비대위 체제입니다. 자, 민주당과 싸워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알리고 민주당의 폭주를 알리고 그래서 자, 전 의원들이 배지를 다 반납한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막아야 될 생각을 하는데, 자, 여의도 연구원을 잘 만들고 거기에 홍보 기능을 잘 강화한다고 해서 자, 지금 민주당이 그걸 멈추고 또 국민들 앞에 민주당이 민주적인 절차로 나올 것 같나? 전혀 그렇지 않는데도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금 번지수도 모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벌써부터 자, 이 이재명이 대통령 된 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자, 이 헌법상에 이재명의 그 불소추 특권, 이거가 해석이 다르다. 해석 문제를 다투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중간에서 퇴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전혀 게임이 안 맞는, 체급이 안 맞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데서 정말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난 총선도 공천을 잘못한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정당이 아니다. 아직도 기득권 정당, 자 그리고 자기 웰빙 정당, 지금 상황에서 배가 빠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이 타이타닉 호가 물에 빠지고 있는데도 그 악사들이 자 이 노래를 연주하고 있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은 이 상황이 아닌가.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혀 지금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자 민주당에 대해서 저렇게 결기에 대해서는 자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게 맞는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국민의힘의 이 리더십부터 제대로 정립돼야 되고, 그 당선인을 포함해서 새로운 국회에 들어온 이 국민의힘 의원들, 자 지금 자기 좌표 정체성
분명히 가졌어. 그래서 민주당과 지금은 일전을 불사르는 근본일척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한가한 국민의힘에 정말 분통이 터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